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그 경상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제20회 전국 대학생 자장 모형 항공기 경진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여기는 고성이고요. 고성에 있는 드론 시험장인데, 여기에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한 비행기들을 심사를 받고 비행을 하고 하기 위해서 경상대학교 나이트리 브이팀 1차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케줄은 오전에는 회전입과 스케일 부문으로 하고 있고, 오후에는 이제 자작 비행기 쪽으로 그렇게 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학술 대회가 있고 난 바로 다음 날이라서 피곤해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젊은 친구들이라서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나중에 있을 비행 시연을 위한 기체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교의 많은 동아리에서 흥미로운 기체들을 많이 준비해왔는데요. 역시 이런 신기한 기체가 많다는 점이 창의비행체 대회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비행 심사 직전까지도 계속 기체를 수리하고 개선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빨간색 기체는 한서대학교 날트리팀의 수직 이착륙 기체인데요. 이날 비행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성공적인 수직 이착륙과 비행까지 완벽하게 해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비행 중에는 다른 프로펠러는 모두 정지하고 비행기 앞쪽의 프로펠러만 회전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비행기 모드로 비행하는 도중에 착륙을 위해서 모드를 변경할 때 비행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마도 대회 전에 세밀한 세팅과 많은 연습 시간을 거쳤는지 세팅을 잘 해와서 안전하게 착륙에 성공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이카루스 팀에서는 마치 박쥐를 닮은 날개짓 비행체 보니소프터를 준비했는데요. 파손을 대비해서 동일한 기체를 두 대나 만들어 왔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완벽한 비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어렵게 개발한 기체인지 모두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던 모든 학생들이 박수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기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이카루스 팀이고요. 네. 저는 항공우주공학과 17학번 이은혁입니다. 날개는 지금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날개는 뼈대는 기본적으로 그 카본 파이프 썼고요. 조인트는 그... 3D 프린트로 다 뽑으셨네요, 이거를, 조인트를. 네, 이거는 약간 좀 유연한 재질을 뽑았고. 네. 그다음에 천은 그 리시팔이라고 그... 약간 찢어지지 않도록 특수 가공된 천이에요. 그리고 3D 프린트 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요거는 그 유연한 재질이고. 네. 요거는 좀 딱딱한 재질로 했어요. 아~ 근데 얘는 이제 충격을 흡수하라고. 그러니까. 오이. 이야.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경희대학교 카리팀은 훈련기 스타일의 쉽게 날릴 수 있는 비행기를 제작해 왔는데요. 역시 비행기같이 생긴 비행기가 제일 비행성이 좋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잠깐만. 경상대학교 슬피 우는 새 팀은 주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비행기를 제작해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맑고 좋아서 아마도 패널이 많은 전력을 생산했을 텐데요. 배터리 효율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아마 어제 있었던 학술 대회에서 발표했을 것 같습니다. 익면적이 넓고 기체가 가벼워서 비행성이 상당히 좋았던 기체였습니다. 중앙대학교 중앙나래 팀은 수상에서 사용할 때 프로펠러 두 개만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종의 트랜스포머 드론을 제작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대학교 OIOI팀은 드론과 이동식 착륙장을 함께 제작했는데요. 경사면에서 쉽게 착륙하기 위한 뛰어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동식 착륙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이 이제 사면에 착륙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면에 착륙한다는 단점을 극복하려고. 네. 이제 항상 착륙장이 윗방향으로 이제 연직방향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채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네.
이게 완벽한 구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아크릴이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구에 가깝지 않고 거의 반구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저렇게 포맥스 레일을 따르게 됐는데 이제 완벽한 구였다면은 이게 그냥 따로 저렇게 전후가 아니라 전후좌우 제어가 됐을 텐데 그런 단점 때문에 일단은 앞뒤로라도 기동시켜 보고자 해서 이렇게 포맥스 되게 되었고요. 이제 드론하고 착륙장 사이에는 원래 자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중력방향 자동차가 이제 중력방향으로 밑에 있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가지고 착륙장은 항상 위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석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붙어 있는 게 저게 지금 자석이네요. 예, 지금 착륙장이 원래 저형태였는데 네네. 지금 이제 자동차 스펙이 지금 많이 부족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걸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건국대학교 메이플시드 팀이 나왔을 때는 날개만 하나 갖고 나오길래 이제 동체를 갖고 오겠지 싶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의 날개로만 비행을 하는 모노콥터를 제작해 왔습니다. 우와. 아쉽게도 비행 중에 모터가 분리되는 바람에 오랜 시간 비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창의적인 컨셉이었기에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서버로 이 배터리나 이런 부속 장비들을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서 X축의 모멘트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양력의 차이를 발생시켜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아 그럼 그 안쪽에 비행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고. 아 방금은 그러면은 비행 컨트롤러 없이. 그런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센서로는 그 MPU V50이라고 해서 지자기 센서를 사용해서 헤딩 앵글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 나온 것들 중에 컨셉은 최강인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 나래팀에서는 드론과 함께 드론 착륙장을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착륙장이 좀 삐딱하게 설치돼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경사진 사면에도 문제없이 착륙할 수 있는 자동 수평 랜딩 기어를 부착한 드론을 제작해 왔습니다. 오늘 경사면의 착륙도 완벽하게 성공했고요. 뛰어난 아이디어의 드론을 개발한 나래팀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나래에서 만든 드론이고요. 지면에 높이와 상관없이 높낮이와 상관없이 착륙이 가능한 드론입니다. 4개의 각각 랜딩 기어가 각각 조절이 되고요. IR 센서가 지면과의 높이를 각각 인식해서 그 높이마다 높이 차이만큼 이거를 달리. 아 그럼 이거를 일일이 사람이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IR 센서를 이용해서 자기가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되는 컨셉이죠. 여기 센서가 달려 있고 센서가 4개 있어요. 네네. 3D 프린터로 부속들을 전부 다 출력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흰색 부분은 모두 3D 프린터로 다 출력한. 오늘 성공적으로 비행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 촬영된 것 말고도 오늘 이 대회에 전국 17개 대학교 38개 동아리에서 솜씨를 뽐냈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부품 제작이 많아져서 지난 대회 때보다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간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행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체가 추락하는 장면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네요.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친 학생들이나 비록 멋지게 날아오르지는 못했지만 꿈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친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 덕분에 인터뷰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학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내년 대회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팔콘샵이었습니다.